네, 이번에는요, 종목을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표정이 밝으신데, 네?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이게 메타버스 보안사업 진출을 하면서 네. 크게 오른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오를 타이밍이 돼서 오른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보다는 우선 롯데정보통신이 조금 느리게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좀덜 됐는지 어쨌든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한4.5% 정도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추세적인 상승 기조는 지속적으로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도 좋다. 한 4만 1000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놨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1000원까지는 홀딩해도 좋다라는 네.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요, 재무를 살펴봤더니 분기 실적도 그렇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특징이 일단은 그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 시점부터 거의 전고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보통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달성을 만약에 한다면 더 크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달성을 못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를 4만 1000원까지 먼저 세워보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목표가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목표까지도 공략해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평선도 굉장히 예쁘게 정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실적은 실제인가 동화인가? 네. 이 실적은 실제인가 동화인가? 네. 네. 약간 이제 마법 같은 느낌? 예. 네, 그렇게. 해리포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2차 전지 쪽이 지금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또 시세를 좀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죠. 물론 이제 트위터 인수 때문이긴 한데 2차 전지 시황도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 기업도 이제 사업이 크게 두 가지죠. 바로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건축 자재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파티클 보드인 이제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죠. MDF라고 부릅니다. 이게 국내 점유율 1위인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화마루 쪽의 이제 시장 점유율도 역시나 국내 1위의 이 목재 기반 소재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가 또 시장의 최대 화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동화기업 역시도 이 목재, 이 파티클 보드, 이 강화마루 이쪽 등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수록 당연히 이런 관련된 부품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로 일단은 가장 현재는 이제 유명하지만은 현재 부동산 그 건축 자재 이 사업들도 시장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 등이 전자 재료를 또 제조 및 판매를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고객사가 주요 3개의 셀사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특히 이제 삼성 SDI 등의 2차 전지용 전해액을 이제 납품 중인 자회사가 있습니다.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이고요. 동사는 이제 지난해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 역시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현금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준수한 실적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쪽에서 건설 경기 쪽이 이제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업부가 회사 성장에 또 한몫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쪽에 이제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 MDF
이 국내 보드 쪽이 이제 수요가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건설 경기의 어떤 활성화 때문에 이 VRG 동화라고 해서 이 베트남 쪽에 대해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베트남 러버 이제 회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쪽과 이제 동아 베트남,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해액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즉 이제 앞서 전까지는 국내 주택 시장의 호황과 베트남 건설 시장의 호황 때문에 동아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이 부분은 2차 전지 쪽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해액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고객사 쪽에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전방 수요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0만 톤을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3사가 이제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신규 증설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전액 생산 능력 자체가 2024년에 12만 3천 톤에 이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엔캠이 한 25만 톤 정도 되면 동아 기업이 이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액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 성장 속에서 이 본격적인 중대형 전장 전액의 매출이 현재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진 자체는 이 작년 4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는 이제 향후 마진을 생각해서 현재 선반영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그 주가가 약 7% 가까이 강하게 현재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의 저점은 좀 찍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전해익도 증설이 되고 있고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헝가리 공장에 이제 시 양산에 현재 들어가면서 2022년부터 본격 생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까지가 동아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드렸으면은 이제 수급 쪽으로도 한번 보더라도 어제 주식 투자자 일정으로 한번 본다면은 동아 기업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모두 강한 매수세를 어제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8천주, 기관이 9만 6천주, 프로그램도 2만 4천주 등등의 이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모두 다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수급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도 잠깐 보시면은 이 120일선을 현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즉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화 기업 공략을 해주셨고요. 정말 동화 같은 상승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10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5천 원 선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동현 대표 리포트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